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지금 개장 이후로 쭉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랬는지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 증시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뭐 마음을 좀 저도 담아서 얘기를 드려보면 우리가 너무 억울했죠.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 특히나 우리 시장이 가장 유독 크게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 미국 차트 잠깐 볼까요? 일단 나스닥부터 한번 봐보면 지금 뭐 크게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 정도 반등 한 것밖에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한데 최근에 가까이 보시면은 뭐 나름 반등을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서 일찍 시작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었고 그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 이제 20일 날 6월 20일 월요일 시장에서 미국은 휴장이었고 그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날입니다.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쭉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내려왔던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이 정도 올라가서 쉬어지는 거 22동 평균선 돌파 여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차 신원이 잠깐 나올 수 있죠. 뭐 아직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올라서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의미를 가질 만한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조금 떨어졌지만 우리는 올라서 좀 다행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그 해주고 계시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당연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예, 네, 그죠? 당연한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로 다시 한번 이제 와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오른 게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 제가 어제는 제가 2,400에서 2,415포인트 정도까지 오늘의 목표치를 삼아보시다 했는데 어제 잘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2,400포인트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2,400포인트만 잘 지켜낸다면 훨씬 좋은 흐름들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 꼭 계속 체크하시면서 환율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지수는 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목표치를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요. 사실은 이제 진폭이 컸던 부분이 이제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 금요일 부분들에서도 진폭이 커졌어요. 그죠? 지난주도 진폭이 컸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날처럼 좀 끼어있는 날 이렇게 진폭이 작은 날로 좀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바램을 좀 실어보자면 2,450포인트 정도, 2,450포인트 정도를 목표치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2,450까지 올라가야 제가 뭐 이제 이상한 티셔츠 입고 나왔을 때나 뭐 그죠? 그전부터 이제 지금부터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손절하지 말고 주식을 오히려 매수해봅시다 하는 그 관점에서 2,450포인트가 왔다면 여러분들께 적자 지역만 아니라면 어떤 주식이라도 사도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2,450까지 오면 아마도 그렇게 여러분이 매수하신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플러스 수익까지 넘어오는 그 저점 매수한 기준에서요. 올라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종목 하나씩 둘씩 뭐 소개를 하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하락이 나오면 2,000개 넘게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10개 갖고 있으면 9개, 10개가 다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주식, 무슨 주식이 좋아 이런 게 의미가 없는. 또한 반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또 1,800개, 2,000개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는 더 좋고 뭐는 더 나쁘고 이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저점 매수를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더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특히 뭐 제가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좀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터닝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이 오히려 제가 실전 매매 부분들에서는 실전에서 우리가 굴러보다 보면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개별 종목 그날 센 종목들을 잘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 자체가 크게 이제 여기서부터 크게 떨어질 거예요. 시장 자체가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런 자리 정도는 잡아줘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포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드리고요. 자, 어제도 제가 그랬죠.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크게 흔들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내일까지, 어제 기준에서 내일까지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50 부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월말이잖아요. 월말입니다. 오늘이 28일, 내일 29, 30 이렇게 끝인데 월말이다 보니까 또 조금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도 좀 섞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계속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볼 수 있다. 매수를 해도 될 것이다. 어떤 종목도 적자 기업만 아니라면 어느 종목도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건데 자 어제 뭐 혹은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은 이제 지난주 매수했던 물량 있죠. 지난주에 주간 동안 저점 매수했던 물량의 10에서 20% 정도는 줄여나가는 전략을 지금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저점 찍었는데 그때나 뭐 그전이나 내가 총 매수한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전체 물량이 아니라 추가 매수한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동안 추가 매수한 물량의 한 20% 30% 정도를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대응하되 아직은 상방을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록 오늘은 2450 얘기하지만 아직은 2500 근처까지는 조금만 더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7월 초반에 약간 흔들림이 있고 아마 7월 중순에 또 조금 심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정적인 부분들, 경제지표 일정 부분들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거를 좀 예상을 해보고 조금 더 올라가서 2450 넘어가고 2500 가까이 되면 다시 한번 현금을 조금 크게 확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은 더 마음 편히 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싱싱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방향 속에서 크게 밴드를 좀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시장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지만 업사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70만 원 선까지 또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67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그때 좀 샀을 걸 하는 지금 제작진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70만 원까지 지금도 봐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들이고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기업이 이 정도 가격대까지 60만 원이 깨지는 이런 사실 그냥 조금 이제 방송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믿기 힘든 가격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두 번이나 그 이후에도 상당히 삼성전자급의 어떤 취급을 하면서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건데 일단은 상당히 좋네요. 이제 어저께 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좀 크게 봐볼게요. 멀찍이 보면은 우와 엄청나게 떨어졌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호재가 뭘까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당 기업의 가장 큰 호재, 가장 큰 악재가 뭘까요? 할 때 무슨 이슈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하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판발 저가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재가 된다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본인의 가치보다,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라는 게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어쨌든 조금은 짧은 호흡에서 목표치를 70만 원을 잡았지만 조금 길게 연말까지 좀 본다고 하면 솔직히 100만 원도 좀 기대 좀 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실적 우려감이 나오면서 급하게 팔아겠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때 떨어졌던 요 구간 직전 정도 그러니까 약 80만 원 근처까지는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굳이 이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